에헴. 안녕. 우리 뭐가 노래 똑같은데? 역시 우리끼린 먼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내가 또 염색을 한걸 보여주려고 변신했거든. 머리채 좋은 게 보여줄게. 오랜만에 시끄러운 머리 좀 했어. 그래서 이거 보여주려고 그냥 먼저 왔다고. 그냥 부끄럽지만 체크다. 마음에 들어했으면 좋겠다. 뽕이도 의사 표현이 확실해. 사실 염색하게 된게 이제 스케줄 하거나 공항 같은 데서 밝은 머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다 너무 많이 그러더라고, 팬분들이. 그래서 난또 그런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했지. 샤이니 콘서트 있잖아, 어차피. 그래서 조금 머리도 바꿀 겸, 그리고 기분도 전환되고, 그리고 오랜만에 이런 모습을 먼저 좀 보여주고 싶어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확 화창해지니까 이렇게 하고 싶더라. 태국에 이제 내일 모레 출국하는데, 그때 이제 뭔가 혹시나 이제 사진 뜨거나 이러면 그냥 일반 우리 관계보다 더 가깝지 않은 분들도 동시에 보여주는 거니까, 뭔가 동시에 보여주는 것보단 먼저 보여주는 거 싶어서 그랬어.
샤이니 콘서트 때 드레스 코드? 체크? 드레스 코드 그때 한번 생각해보자. 꾸아, 밑에 집에서 올라오겠다. 노래는 이따 밝을 때야. 지금 어두워졌잖아. 응? 꿍이 요새 가수 준비하고 있거든. 아이고, 미야옹, 고미야옹, 고미야옹, 고미야옹. Look away, away, go away, go away. 아이고, 미야옹, 아이고, 미야옹, 아이고, 미야옹. 아이고, 미야옹. 아무튼 스포 이런 거 아니, 스포라면 나 콘서트 때 이렇게 머리 염색해서 할 거니까. 스포지. 근데 이제 스케줄 있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들킨다 보여질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사실 이걸 꽁꽁 숨기려면 내가 사진도 못 찍어 보내주고 이렇게 라이브도 못 키니까 그냥 빨리, 그냥 어차피 보여줄 거 그냥 보여줘야지 한 거지. 너무 이쁘지, 머리. 아, 연예인 머리 했어. 난 이만. 부끄러우니까 가볼게. 이거 얘기해주고 싶었어. 안 그래도 계속 이거 얘기해주려고 그랬는데. 콘서트 티켓팅하고 하느라 고생 많았어. 진짜 이태민 다행히도 나도 콘서트 티켓팅, 뭐 티켓팅을 한거 아니야. 다행히도 나도 콘서트를 할수 있어서 용종도 딱 기다려. 응? 아빠가 간다. 내가 바로 시작과 끝을 장식할 거요. 영종도는 말이죠. 그 공연장은 말이죠. 또 제가 또잘 알죠. 가장 공연을 거기서 많이 한 가수지 않을까, 내가? 심지어 거기서 이번에 샤이니 공연까지 하면 내가 공연을 제일 많이 한 가수가 아닐까 싶은데. 되게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쪽 공연장 쪽 관계자분들도 엄청 잘해주셔. 엄청 잘해주시고 너무 감사해. 그래서 뭔가 더 하마크 있어. 근데 너무 멀지만 참 그게 알다시피 가수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 공연장이라는 건 각가지 이제 그때그때 다 달라, 환경이. 그래서 어디는 음향이 되게 좋고 어디는 무대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이 없고 막 이게 되게 다 다른데, 그래도 진짜 인스파이어는 되게 좋아. 그래서 공연하기 난 되게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거리는 멀지만 그래도 그 공연에 특화된 장소여서 그런지 너무 좋아서. 그치. 그래서 너무 염치어를 이렇게 염치 없게도 우리 소중한 우리 짝꿍들과 소중한 우리 샤울들의 다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는 이 염치 없는 우리의 만행, 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미리 사과할게. 미안. 대신에 더 좋은, 항상 몸이 부셔져라, 항상 애틋하게 할 거지만 훨씬 더 애틋하고 더 잘할게. 멋있게 3일 내내. 3일 중에서 어떤 날 와? 너는? 누난, 너는? 당신은 누구죠? 언제 와? 3일 중에 몇 번째 거올 거야? 데뷔일? 아, 아니고, 3일 다. 아, 마지막 날? 아, 첫날? 일단 알겠어. 그러면, 그날 보자. 당연히 그 전에도 보고.
알았지. 아이고 우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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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미오. 이거 스포 아닌데 그냥 하는 건데.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우리 꿍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꽁댕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에 왜 걸어다녀? 위험하게 얼음 깨진다야. 그 꽁꽁 얼어붙은 한강 뒤로 그 릴스 그 밈? 아그 이제 뭐막그그 뭐랄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그 뭐라 하지? 그 오글거리는 참, 난 어떤 포인트가 오글거려? 막 누군가는 막 간질간질한 말이 오글거려. 시적인 표현이 오글거려 할수 있지만 나는 오히려 그런 시적인 거나 이런 되게 감수성 있는 거는 안 오글거리고 난 그런 밈 되게 오글거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성격이니까. 난 그래서 그거를 보여줄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미안해. 보여줄 일은 없어. 아니다. 나 팬미팅 할때 온다면 보여줄 수도? 근데 난내 생일은 겨울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언젠간 팬미팅 하겠지. 그 언젠간 할 텐데. 아 정말 태민아. 아, 너는 그런 스포를 하고 말 조심해, 진짜. 항상 이렇게 말 실수로 다 얘기해줘. 누가 보면, 응? 기사 난줄 알겠어. 생일날 뭐 하는 줄. 아, 정말, 진짜. 미안해, 스포를 못 들은 걸로 해줘야겠지. 아, 생일날 혼자 보내고 싶지 않은 거, 그런 거 티내지 말라고. 정말 짝꿍들도 스케줄 시간이고 가장 다들 바쁜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착해서 와주잖아. 아 정말 못 살아 정말. 아니 별건 아니고 그냥 신경 쓰지 마 내가 얘기한 거. 내 생일이 평일인가? 주말인가? 나 모르겠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 진짜 태민아, 정말. 아우, 정말. 자. 정말 내가 방금 집밥을 먹고 왔어 본가에서. 근데 나보고 내가 너무 맛있어. 나물 뭐 지금철에만 나오는 나물로 비빔밥을 해주셨는데 맛있으면 한 그릇 더 먹을 수도 있잖아. 너 태연아 그만 먹어. 몸무게 몇 킬로야? 어떡해?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혜민이 얼굴 살 붙으면 안 된다고. 아니면 메이크업을 세게 하래. 그냥 메이크업을 되게 세게 하라고 하시더라고. 어떻게 내일모레 출국인데? 이러면서. 그래요. 엄마는 최고예요, 역시. 근데 엄마가 다 맞는 말씀이시니까. 가봐야겠다. 안녕. 또 놀러 올게. 또 만나.
나도 사랑해.